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엔화 예금 등을 통한 엔화 매수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된 엔저의 환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엔화 예금은 엔화 투자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로 일반 통장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 접근이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매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우려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어졌고,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엔화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 또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등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엔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엔화가 저렴한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것은 유효하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환차익을 얻고자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엔화 통장은 이자 수익이 전혀 없어 묵혀둘 때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민경현입니다.